그리고 언니에 대해서는 그닥 언니가 궁금해하는 거는 없어요. 이제 남편은 뭐 내년에 조금 하는 일이 더잘 될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저도 직장 다니고 있는데 네. 뭐늘 그거 없을는지 그런 거 하고. 잠시만요, 언니. 네. 언니는 일더 오래 하고 싶지요? 하고 싶어, 네, 예. 네. 언니 오랫도록 하는데, 그래요? 네. 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원래 이사를 왔거든요, 저희들이. 네. 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언니? 일 제가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하니까네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안 떠요. 병원 쪽에. 병원? 네.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다른 데서 오래됐는데, 네. 예. 그러니까 같은 오래됐어요. 그걸 해오셨죠. 바꾸 직장 변동 상황은 없거든요. 오래 하셨다고 하셔요. 근데 저는 볼때 언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70까지 하려고 언니 마음먹고 있어요, 혹시?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오래까지 네.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남편은 그 지금 새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게 네. 잘될 건지 아니면 직장 옮기신 거예요? 예 남편 직장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네. 네 직장 언니, 그거 업종은 같은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근데 왜 앞전 이렇게 왜 앞전 일이 안 돼서 바꾸신 건 아닌데? 맞아요. 맞는데, 예. 나이가 들어도 이제 오래까지 할수 있는 게 자기 하는 일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을 바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와가지고 그렇게 저번에 하던 일보다는 재밌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조금 나았지. 옛날에는 직장인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하는 하는 일이어서. 그러니까 내 개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대주님 있잖아요. 그지 그것도 언니 일종의 내 사업 그거잖아요. 큰 사업은 아닌데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노?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보니까 내 사업 그거는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내가 기술로 먹고 사는 거는 맞는데, 지금. 네.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조금 나을지, 네, 괜히 왔나 나아질지 말지. 생각 들고, 괜히 왔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그냥 여기서도 그런 직장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네.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이제 올해까지 하려면 자기 일이 낫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술 쪽이지만 자기 그걸로 이제 갈아탔는데 원래 하시던 그건 아니라고 해. 조금 틀린 거라고 하거든요. 저는 앞전에 하시던 게더 낫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바꾼 거보다는, 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2023년으로, 그지? 근데 저는 그닥 나아진다고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앞전에 하셨던 일이 더 맞고요. 근데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조금 더그 일을 뭐한 2, 3년 정도 더 하시다가 이렇게 바꾸셨다 했네. 근데 그닥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다른 그거라고는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일 걱정되는 게 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남, 딸이라고 나와요. 시어머니 예? 취업. 네, 일. 지금, 이렇게 따님이 있잖아요. 알아보고 있는데 있어요, 혹시? 아니, 아직 아직, 졸업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 아직 학생이에요? 내년 이제 1학기 때 하면은 졸업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직장, 그거 그렇게 되죠. 되는가?
자기 전공 분야로 가는 네. 게 나은지 아니면 직장 다른 쪽에 직장을 가는 게 낫느냐? 예예예. 예, 예. 본인은 이제 자기 전공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아 본인은 그래 이제 사범대인데. 네네. 교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닌데. 갑니까? 교사 안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 그래요. 본인은 네. 별로 안 좋아한다고 지금 계속. 교사하기 싫다 해서 네. 다른 거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년에 임용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도 멍청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걸로 나가는 게 나은지 저는 이쪽이 더 맞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네. 직장 이렇게 가봐야 직장 저는 오래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따님이 되게 똑똑하네요. 그러면 임종을 하면 네.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저는 네. 그쪽이 더 맞다고 해요. 아... 근데 또 뭐 아무리 자기하고 맞아도 본인이 그걸 시 그지? 뭐 마다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 가봐야 네. 생각 같아서는 이제 그거 가려고 이래 하는지 몰라도 안 맞거든요. 아, 예. 오래 못 있어요. 예. 진득하게 있지 못한다고요. 예, 그럼 임종은 내년에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요? 네. 지금 그쪽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본인 분께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물으면 네. 알아서 한다고만 하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요? 네. 다른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지금 여기서 안 다니기 때문에. 네. 엄마하고 지금 떨어져 있죠? 네네. 떨어져 있어서 세세하게는 모르는데. 근데 따님이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말 잘 안 해요, 다. 네네. 엄마한테 이렇게 다. 아닌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아, 아니라고 해서. 그럼 내년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했 이렇게 엄마한테 아니라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네. 자신감 없는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막 그래서 그렇지 아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아 왜냐면 네 이 2년을 휴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 떨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아닌데. 그래서 지는 이제 그거 안 하려고 네. 저한테 교사 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래서, 교사 쪽.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내년 가가지고 뭐 엄마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자꾸 해야 내년에. 내년에 될 건데 그제. 네. 근데 계속 저는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두 번 떨어진 거예요?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아직. 아까 전에 떨어진 게 아니고. 3학년 약이거든요. 네? 지금. 네, 네. 내년 1학기에 네. 졸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 겨울에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네. 근데 가보니까 다른 책이 있어서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다른 책 그쪽을 공부를 하고 있대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책이 있어서 네. 다른 공부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 교사하기 싫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했잖아요. 예, 이때까지 했잖아.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내년 이제 1학기에 졸업하고 2학기 때 임용을 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학위 그거잖아요. 얼마만큼 네. 했나에 대 그건데 네. 하면은 되는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때문에요. 네네. 한 만큼의 성과가 있을 건데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자신감 없사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하면 되는데 믿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네. 네가 마음 먹고 그냥 해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요. 있다고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좀 그게 되게 사실은 걱정되고 궁금했는 건데 네. 아, 예, 일단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